회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프레임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제 C프레임 저그 C프레임으로 만든 스크립트도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었을 때 무기 또는 돈을 떨어뜨리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일단 각자 설명해드릴게요. 연관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냥 죽었을 때 떨어뜨리는 거라는 공통점밖에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드실 일은 없습니다. 아, 굳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 떨어질지, 정확히 어디 떨어질지, 캐릭터에서 어디 떨어질지, 이거 휴머, 지금 헤드로 거니까 머리로 설정해 놨는데, 이걸 아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루트 파트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이트 암, 실제로 무기를 두는 자리에다가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R15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암이 아니라 라이트 핸드라던가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헤드가 편해서 헤드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통일되거든. R6이나 R15나. 아, 왜 껐지, 내가?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무기 중에, 툴 중에, 예를 들면 제트팩 같은 경우는 핸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들이 없어서 무기가 작동할 수가, 툴이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스타터팩에 보시면, 여기 require 핸들이라는 불값이 있습니다. true, false로 해가지고 이걸 없애면 이게 핸들 없이도 작동한다는데 저도 아직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 딱 시체가 사라질 때 무기가 생성됩니다. 그럼, 그리고 그 무기는, 직접 보시면 되겠죠. 죽었어요. 잠깐, 무기 안 들었잖아. 무기 안 들었어. 무기 들고, 자, 죽었어요. 죽었어. 자, 그럼 머리 위치에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누가 주워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죠? 무기 설명은 끝났고, 이제 머니 드랍, 그러니까 돈 떨어뜨리는 스크립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오히려 얘보다 더 간단해요. 좀 복잡, 양은 좀더 많지만 얘가 더 간단해요. 일단은 요 코인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지금 대충 그냥 원기둥에다가 노란색 칠해가지고 준비해 놨는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안에다가 메시를 넣어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머니백이라고 친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내가 이걸 왜 꺼냈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파트 여러 개를 이어 붙이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양합니다. 아니,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혹시 할 사람들이 설명은 드려야겠지. 파트가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이게 두 개로 이루어진 돈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파트를 하나 더 준비해 주신 다음에 요놈은 투명해지고, 그리고 캔 콜라이드를 떼주세요. 그러면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 전부를 포괄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 콜리전 떼면 이렇게 겹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전부 그리고 요 투명한 파트에다가 요 코인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 스크립트를 넣어주고요. 네, 이 스크립트를 넣어주고요. 스크립트를 넣었다고 칩시다. 안 넣었지만 일단 넣어준 다음에 얘들을 다 이어 붙여요. 그리고 분명 웰드 스크립트 넣어야겠죠. 전에 소개해드린 거 모델에 가지고 WEADI 이렇게 치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들 그룹 해줘요. 그리고 그룹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냥 코인 넣을게요. 귀찮아요. 코인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코인을 찾았거든요. 그러면 그룹 한 이름을 코인으로 바꿔주세요. 코인으로 바꿔준 다음에 지금 여기는 바로 그냥 파트이기 때문에 요놈의 그냥 C프레임 위치로 바로 이동시켰는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그 스크립트 넣어둔 그 투명한 파트, 요놈 이름을 코인으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요 안에 있는 코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얘들이 이동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어려워. 어려워. 자, 이제 바꿔줘야지. 그리고 요놈은 그리고 이제 설정해 주실 게 있습니다.
한번 죽었을 때 코인을 몇개 떨어뜨리느냐. 이렇게 매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4개 또는 5개로 할수 있고, 또는 4개에서 10개 사이 임의의 숫자만큼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5개로 하겠습니다. 너무 편차가 크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떨어뜨렸을 때, 여기 리더보드에 돈을 추가하는 뜻이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자기만의 리더보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아니네. 다른 스크립트네. 리더보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돈으로 설정해 놨거든요. 다른 사람들 이름 다를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이름을 이거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바꿔주세요. 그리고 얼마, 코인 하나 먹었을 때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코인 떨어지는 건 굳이 플레이어가 아니고 좀비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스크립트 어딨냐? 이걸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얘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B 하면 안쪽에다가 복제가 돼요. 그리고 요 놈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냅두거나 아니면 요 코인 있잖아요. 코인 어딨냐? 어딨냐? 머니드롭 있잖아요. 요 코인을 어딘가로 빼놔요. 빼돌려요. 라이트닝 같은데 이렇게 저장해 둔 다음에 그러면 요그 뭐냐? 요 머니드롭 스크립트에서 요 코인을 스크립트에서 위포차일드를 하지 말고 게임 dot 저장해 둔 곳. 지금 라이트닝에 저장해 놨잖아요. 라이팅에 저장해 놨으니까 대소문자 주의해서 라이팅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코인을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찾게 스크립트를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죽어보겠습니다.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 알겠죠. 자. 아, 잠깐만. 나 스크립트 꺼놨다. 아, 까먹었네. 스크립트 다시 켜두고 여기 넣어둔 것도 다시 켜둡니다. 아, 자, 됐어요. 아,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코인 됐죠? 그리고 이렇게 먹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서 본 걸로 제가 엄청 신나한 실수를 한걸 생각났습니다. 얘가 지금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이름을 좀비로 바꿔놨기 때문에 마니드롭도 여기서 휴머노이드를 찾으면 안 되고 좀비를 찾아줘야 돼요. 좀비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좀비를 잡아보겠습니다. 야, 돈 떨어졌다. 죽자. 아싸. 25만 벌었다. 됐어요.